중공업에 근무하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정신 하나로 급없이 시작하였으나 생소한 화학반응식, 엄청난 암기량으로 인해 힘들었으나 배우락 여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동영상을 열심히 보며 공부한 덕분에 필기와 실기를 모두 고득점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회사 휴식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처음 위험물을 알게 되었고 직장에서 위험물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믿기에 소방 분야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알고 싶어 위험물 기능장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원소 정률표도 모르고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1도 없는 저에게 150기가 넘는 화학 반응식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ABC도 모르는 자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여승훈 교수님의 기초화학 강의를 듣고서 말씀하신 공식,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니 자연스레 암기가 되었습니다. 여성훈 교수님의 암기법 덕분에 아세틸렌, 원소 중률표 등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듯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정독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수시로 시간 전략형인 2배속으로 무한반복으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남게 될 겁니다. 자격증 공부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평일 3시간 이상, 주말 8시간 이상 여성 교수님의 강의를 일독하시고 실기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배우락에서 제공한 교재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필기 2주 전에 관인도를 풀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기도 강의를 일독하신 후 이론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한 달 전부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강 전 합격을 축하드린다는 교수님의 축하말과 위험물의 거장답게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화된 암기법, 계산 문제의 풀이 방법, 열표를 통한 중요도, 최근 출제 경향을 예리하게 분석하시어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등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강의였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자격은 결코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비전공자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저 또한 비전공자라 힘들었지만 여성훈 교수님과 함께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필기 2개월, 실기 2개월로 계획을 잡고 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하실 겁니다.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